어려운 용어, 복잡한 설명, 암기 중심 영역이라고만 생각하는 영어 문법. 하지만 꼭 이 과정을 거쳐야만 영어 문법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일까? 문법이라는 것이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가르치지 않고 자그마한 조각들로 나눠서 그걸 암기하게 시키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나 복잡하고 외울 게 많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.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닌 스스로 이해하고 납득해야만이 영어 문법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. 바로 뿌리 영문법을 강조하는 언어학 박사 정도상. 그러니까 하나의 원리를 가르쳐서 그 원리로 10가지, 20가지 개별적으로 암기하던 사실을 한꺼번에 해결하라는 거고요. 두 번째는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. 그렇지 않습니까? 언어학자로 배우는 입장이었던 그가 영어를 가르치는 전문 강사가 된 계기는 바로 암기식 영어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을 보면서다. 10개 국어를 마스터하며 언어학 박사로 인정받은 그의 강의를 통해 영어 문법의 뿌리를 잡는다.